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멜버른보다 백신 접종률이 더 낮고 집중치료실 병상 수가 더 적기 때문에 멜버른의 길을 따를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캔터베리 대학교의 마이클 프랭크 교수는 현재의 사례 증가율로 볼 때 앞으로 몇 달 안에 100에서 200개의 ICU 병상이 점유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직원이 배치된 324개의 ICU 병상이 있으며 또한 이것을 550개로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ICU 점유율은 67%입니다. 빅토리아에서는 최대 1000개의 ICU 병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스트레일리안주에서는 1420명의 새로운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클 프랭크 교수는 멜버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인텐시브 케어 소사이어티 협회의 뉴질랜드 회장 크레이그 칸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면서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는 방법은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며 90%가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백신 증명서의 출사와 관련해서 필수적인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신 증명서 작업을 해온 소식통에 따르면 법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벤트 또는 레스토랑, 바,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에 접근하려는 개인이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비즈니스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때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패스를 스캔하지 않을 경우 이벤트 주최자나 사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자나 소유자 또는 이벤트 주최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이벤트 주최자나 비즈니스가 백신 증명서를 스캔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되지만 실제로 패스를 스캔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스캔 규칙이 있는 현재 상황과 같은 것으로 고객이 스캔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권리장전법에서 사람들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시설들을 이용할 기본적인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침해하지만 더 큰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규정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에는 경찰의 음주운전 호흡 테스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찰이 튜브를 불게 해서 음주 추정을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경찰은 이를 통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심각한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백신 증명서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위치의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돌보는 모든 보조 직원들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신다 아든 총리는 어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무르파라로 가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설득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겸 코비드19 대응부 장관 힙킨스는 이번 월요일 내각에서 논의할 의무 규정은 강력한 것이며 어린이와 함께 일하는 모든 교육자는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집계에 따르면 3만 500명의 조기 학습 교사들과 7만 1,700명의 초등 및 중등 교사가 있으며 이는 최소한 1만 2,000명의 교사들과 추가되는 보조 직원들이 이 의무 사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 백신 접종 의무 사항이 교사가 부족한 분야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교사들의 의무적인 백신 접종을 원하나 만약 교사들이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델타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신호등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지금까지 락다운으로 통제했던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색 신호는 여행과 이동, 모임,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고 QR 스캐닝과 대형 이벤트에서는 백신 완료 증명이 요구되게 됩니다. 또한 이 청색 신호는 산발적 발병이나 격리 가능 수준까지 유효하지만 집단 발병이나 클러스터가 한 지역을 넘어서 확산되기 시작하면 황색 신호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로 바뀌며 작업 현장과 소매점들은 계속해서 운영하지만 인원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병원과 종교활동 그리고 요식업은 허용되지만 거리 두기와 백신 접종자들만이 해당되게 됩니다. 코비드-19 확산이 보건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적색경보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 적색경보는 개인적인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고 지역 간 이동 제한 그리고 인원 제한 축소 등으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학교와 소매점, 요식업소들은 완전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신호등 경보 단계는 아직까지는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보건부는 백신 접종 데이터의 교회별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10월 6일 현재까지의 분석 자료입니다. 약 1,400명의 무르파라 인구 중에서 32.6%만이 1차 백신 접종을 받았고 16.1%만이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통계는 모두 뉴질랜드에서 가장 낮은 접종률입니다. 1차 접종이 90% 이상인 지역으로는 오클랜드의 시몬즈 스트리트와 빅토리아 파크, 웰링턴의 가이오와 칸달라, 그리고 퀸스타운 중심가 등 부유한 도심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인 곳은 넬슨 말버러의 리버랜드스로 인구의 95% 이상이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카운티 마누카와 와이테마타 DHB의 경우 가장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오타라 웨스트가 1차 접종 62%, 2차 접종 36%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25원 1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3원 3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6원 89전입니다.